자, 오늘 담넘어 목요일 김준 박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일단 뭐 미국 얘기가 아주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지금. 아니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뭐 뉴스가 많이 나와갖고. 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저 재선에 성공하면 트럼프가 미국의 정말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중국을 완전 박살내버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야 나이 70대 중반에서 돈도 많고 뭔 꿈을 꿀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거는 트럼프의 머리를 머릿속을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에서 이해하는 것 같아. 트럼프는 그런 역사의식 그런 거 별로 없는 저는 김프로님 생각에 좀 동의를 한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돈도 많고 뭐 다 가졌는데 뭐 그 역사적인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다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단 그럼. 말이에요. 트럼프를 보면 딱 생각이 나거든요. 아니 뭐 자기 리조트에서 정상회담 유치하려다가 개망하고 그럼 뭘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남는다면은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보다는 레이건 같은 그런 인물보다는 대단한 사업가로 남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자기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더 많은 부를 물려주려는. 그러니까 이방칸이 뭐 자기 아들 저거 해가지고 다 지금 비즈니스 그 얼라이언스를 시켜주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미국의 후세대들의 자기 패밀리. 그리고 아직 학부형이에요. 맞아요. 막내 아들 네, 학부형 있잖아요. 막내. 키가 190이야 근데 걔는 응? 어떻게 된 게? 그 아직 그 뉴욕에 있나 걔? 응? DC 뉴욕에 아, 처음에 안 따라갔잖아요. 네, 안 따라왔죠. 어, 그래서 멜라니아가 인기를 늦게 왔죠. 학부형이라니까. 네. 저도 그래서 뭐 할배 학부형이에요. 그 나이에 중딩 아빠. 아, 부럽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는 미국에서 그 민주당. 후보 토론회가 좀 있으면 아마 있을 거예요. 네네. 예, 다섯 번째 조지아에서 있고 네. 방금 전에 또 들어온 소식 청문회에서 그 썬덜랜드 아, 그러니까. 예, EU 대사가 네. 좀 약간 폭탄 발언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대가성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트럼프, 폼페이오, 펜스 전부 다 한 통 속이고 트럼프가 시켰다 그냥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뭐를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네. 돈 주지 말고 바이든 부자고 압박을 해라. 그걸 트럼프가 시켜갖고 했다. 아, 그래요? 예, 얘기를 그렇지.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냥 정치 쪽에다 돈 좀 대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관료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네. 정통 외교관으로서 EU 대사를 한 게 아니라 원래 네. 이제 그런 거 있잖아. 폴리티컬 어포인트라고 네. 보통 얘기를 네. 하죠.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심부름을 한 거죠. 네. 네? 그 젤린스키하고 정상회담 하는 그렇죠. 거 어레인지하고 뭐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왜 통화한 내용을 그 누굽니까 화제가 됐던 그 지금 현재 액팅 대사 하고 있는 아 저기 네. 테일러 네, 테일러가 나와서 네. 그 우리 동료가 그 통화하는 걸 네. 들었는데 그 증언을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전에 근데 이 사람이 그 정작 통화한 사람이 대가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얘기한 거니까 이건 좀 심각한 거지. 당사자가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EU 대사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EU가 아니에요. 아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이슈에 본인이 개입할 이유는 없거든요. 직접적인 네네. 이유는 없는데, 근데 트럼프가 자기 사람 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네. 있다고 자기가 어포인트먼트 한 사람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국회 가서 그 대가성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가만 보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위증하고 뭐 이러면은 또 그러면 트럼프가 직접 이제 국회 나와서 의회 나와서 뭐 이런 증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서면으로 아마 할 거예요. 서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직접 뭐 나가서 한다기보다 뭐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뭐 탄핵이 뭐 막 그냥 진행이 될 것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또 네, 벌써 지친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고민이 그것 중 그게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는 게 복잡하고 어렵고 이름도 많이 나오고 여러 사람 나오고 아, 막 사건 자체가 나오니까. 조금 복잡하다. 예. 네, 그럼 폭발력이 좀 약하죠. 그렇죠. 이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빵 와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퀴프로 이것도 말 바꾸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설명을 해.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객가성으로 이렇게 네. 주고받고 뭐 이런 거를 라틴어 네. 같은 걸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 네. 그래갖고 네. 뭐 이름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 측에서는 사람들이 뭐야?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 트럼프 탄핵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이렇게 네. 반향이 있을 만한데 우리도 이게 너무 복잡하고 사람도 많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중도층 같은 사람들은 또 글쎄 뭐 트럼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질질 끄면 사실은 안 되는 상황이긴 맞아. 하죠. 근데 미국도 지금 보니까 언론이 완전 나눠져 있는 게 난 이제 저 운동할 때는 대부분 CNN을 틀어놓고 하는데 네. 네. 탄핵 됐어 이미. 네 맞아요. 거의 CNN 탄핵 거의 됐다니까. 됐어. CNN 하루 종일 보잖아. 트럼프 이미 탄핵 됐어. 근데 복수 네? 보면 또 반대. 그 전혀 아니지.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지. 탄핵 됐다니까 CNN 계속 보면. 아, 그래. 거의 매 뉴스마다 이거 크네요.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결정적이네요. 결정적이네. 약간. 그렇게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처럼 하지만 예. 실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꼭 그렇지는 않다. 예, 저는 그래서 월시저널을 좋아해요. 아, 예. 거긴 그래도 좀 균형 감각이 살짝 있습니까? 보수적인 성향 아무래도 경제지에서 그게 있는데 나름 그래도 좀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 보도를 하려 그래요. 정치 이슈 같은 거는 그래서 월시저널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그나저나 민주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부티지지라는 인물이 뭐 조금 부상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예, 네, 그러니까 정확히 그 발음이 뭐냐는 얘기부터 아,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티기기그냐 막 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나중에 사람 너 도대체 성을 뭐라고 발음하는 거냐? 했더니 부트지어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트지어지? 부터지어지. 뭐 저지? 네. 어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디 그게 유럽 어디 쪽이라고 제가 아, 들은 것 그래요? 같은데 약간 동유럽 쪽 아닌가? 예. 이름으로 봐서는 저도 처음 생경한 예. 아니 오바마도 처음 나왔을 때 그랬지. 그게 오바마인데 오사마 윈드에서 연상시키는 이름이라서 넌 어디니? 그 바락 후세인 오바마거든요. 원래는 오바마가 중간에 후세인이라는 이름이 후세인 있는데 들어가지. 그거를 이제 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부채저지 같은 경우는 일단 인디애나에 그 조그만 네. 시 있어요. 네. 뭐 조그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인디애나에서는 그래도 한 네다섯 번째로 큰 시니까 네. 사우스 밴드라고 있는데 거기 시장 출신이에요. 나이도 지금 82년생이니까 82년? 네. 37? 네, 그 정도 됐죠. 네, 37 됐고 굉장히 젊고 그리고 게이예요. 예, 한물명 공개적으로. 예, 결혼했어요 작년에. 야, 어리고 아,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남성이랑. 남성이랑. 예, 물어보면 또 사람들이 아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섰다. 뭐 얘기들을 해요. 예전에 뭐 오바마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는 뭐 흑인이 대통령 돼도 좋은 시대가 왔다라는 여론조사가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데, 근데 오바마 같은 경우는 흑인이 그러니까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흑인은 아니었거든요. 그 전에 뭐 그렇죠. 제시 잭슨도 있었죠. 예.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했었고. 네, 그래서 조금 그거랑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재밌긴 하죠. 사실 지금 아이오와에서 막 치고 올라가고 지금은 1위를 달리고 아이오와에서 1등한다네. 있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아이오와에서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좀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한데 선두 그룹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 1위를 차지하고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래서 좀 흥미로운 케이스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따지고 봐야 되는 거는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일단 인디애나랑 좀 가깝고 그런 지역적인 것도 좀 있거든요. 뭐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인 워런이 뭐 뉴햄프에서 좀 인기가 많은거나 뭐 그런 비슷한 종류로 거기도 약간 지역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중부 출신이라는 점이 확실히 좀 많이 먹히는 것 같고. 중부 출신? 예, 원래 사우스밴드 출신이고 그리고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서는 네. 다시 돌아온 거예요 사우스밴드로. 아. 예,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 거는 맞아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둘 다 교수고 그리고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뭐 중간에 또 뭐. 이라크 전쟁 뭐 아프가니스탄을 갔었구나. 아프가니스탄도 갔다가 오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라크도 가고 아프가니스탄도 두 번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이제 돌아 그 로즈 스칼라라고 있죠. 그 정말 뛰어난 미국 학생들 뽑아갖고 네. 옥스퍼드에다 보내. 그러니까 네. 빌 클린턴이 그걸 다녀왔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선 예일 로스쿨을 갔는데 그것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뭐랄까 엄친아 같은 아, 예. 스펙이 좋네. 그러니까는 예 모든 미국 이제 아줌마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아들 같은 그런 이미지죠 사실은. 생긴 것도 그냥 클린컷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말짱하니 잘생긴 스타일이고. 왜 이렇게 그런 부채저지가 그쪽에서 인기가 그래도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부 출신에서 그렇게 하버드를 가갖고서는 막 이제 그러니까 중부 출신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길래? 그러니까는 동부하면 일단 잘난 척하는 이미지고요. 뉴잉글랜드, 보스턴이라는 네. 이쪽 좀 쎄하면서
약간 나 잘났지 않니? 얄밉고 약간 좀 네, 전통적인 네. 그리고 중부 이제 애팔라치아 산맥에 이렇게 넘어오면은 원래 거기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주 터프한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는 정부 그러니까 영국한테 박해를 받아갖고 이제 도망온 사람들이죠. 뭐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 그러니까 2등 시민처럼 취급을 받아갖고 거기 와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도 반감이 좀 많은 편이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또 총기 소유의 자유를 허락하라. 맞아요. 이거 네. 굉장히 강한.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비리그 대학을 갔다. 막 이러면은 진짜 플래카드 걷는 약간 그런 이미지. 아, 네. 좀 자랑스럽죠. 굉장히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인디아나도 굉장히 재밌는 주이긴 해요. 펜스 부통령이 거기 주지사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선 점점 그러니까는 빨간 주로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KKK단이 예전에 이제 남북 전쟁 끝난 다음에 KKK가 남부에서 이렇게 그렇죠. 행성을 했잖아요. 근데 KKK가 한 두세 개의 주기가 있어요. 그 웨이브가. 처음에 남부에 생기고 두 번째로 굉장히 주기 생애 주기 중에 두 번째 주기는 인디애나에서 생겨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주예요. 그렇다고 흑인 인구가 많냐? 그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뭐 흥미로운 캐릭터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아이오와 커커스, 아이오와는 커커스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오와 커커스에서 이번에 승기를 다지겠다라는 결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2008년도 그때 당시에 다들 클린턴이 될 거다 힐러리가 될 거다 했었는데 아이오와에서 승리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그게 바람이 확 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전례를 찾아가려는 생각이 네네. 아닌가라고 보여지죠. 김 박사님이 얘기한 그 애팔레치안 넘어서의 사람들 그리고 뭐 남부의 사람들 뭐 뉴잉글랜드 사람들 미국이 합중국이면서 인종적으로 많이 분리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 여튼 그 지역에 정착했던 그 히스토리 때문에 굉장히 다른 정치적인 성향 또 어떤 사고 체계 이런 걸 갖는다는 그런 그 얘기가 아주 흥미롭게 그 써져 있는 책이 있어요. 분열하는 제국. 그 책이 재밌어요. 그거 한번 진짜 읽어보시죠. 저도 네. 읽었는데 그 박사님도 미국에 사시고 저도 미국에 산 사람이 읽으니까 진짜 그 맞아 이랬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 그쪽 동네 놀러 갔을 때 그랬어. 그런 느낌이 확 와요. 확 와요.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읽고 그다음에 힐빌리 엘리지라고 있어요. 네. 힐빌리의 노래. 그거 같이 읽으시면은 확 와요. 그리고 진짜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가가 맞아요. 막 네. 이해가 네. 딱 돼요. 네. 진짜로. 재밌어요. 그 책. 비키트 선전해야 되는데. 비키트 읽고 읽으세요. 근데 뭐 네. 뉴햄프셔에서도 지금 뭐 선전 중이고 부터지어지가. 근데 분열하는 제국이요. 제국. 아 네. 제국. 예 네, 맞아요. 네. 분열하는 제국. 제국. 네. 근데 부터지어지가 그러면은 뭐 후보가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아이오와에서 시작해서 뉴햄프셔 그다음에 네바다 그리고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슈퍼 네. 투즈데이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오바마 같은 경우는 커커스에서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프라이머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강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비례로 따지는 거니까 그래도 진다고 해도 이제 뭐 가져올 수 있죠 델리겟을. 근데 오바마가 강한 거는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 남부주에서 이겼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데 아이오와 뉴햄셔 네바다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는데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압도적으로 바이든이 1위예요. 흑인들 때문에? 흑인들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후보가 일단 되려면 흑인들 표를 얻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렇겠지. 바이든은 흑인들이 좋아합니까? 오바마 정권에서 부통령을 했잖아요. 아, 그 이유로? 네, 둘이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사이도 좋고 오바마라. 그게 굉장히 크죠. 근데 워낙에도 뭐 흑인들이 싫어하는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그게 네. 굉장히 플러스가 됐고 근데 부트지어지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캐롤라인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 흑인들의 표를 얻는데도 조금 힘들어하고 있고 뭐 최근에 터진 스캔들 하나로는 뭐 티파티 이벤트에 2010년도에 참석을 해갖고 연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부트지어지가 거기로 왜 가지? 그러니까는 이 본인이 이제 티파티 그건 아닌데 네. 당시에 자기랑 경쟁을 하던 결국엔 지기는 했어요. 그 당시에 부트지어지가 아마 재무부 그쪽 인디아나주 재무부 뭐 장관인가 뭐 이걸 나갔나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경쟁을 했던 사람이 뭐 디베이트를 하자는데 안 나와갖고 자기가 그래서 그냥 티파티 거기에 가서 혼자서 연설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좋게 얘기를 한 거죠. 가서 뭐
뭐 그렇다고 니네가 미국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뭐 공화당의 집 일부라고 보지도 않고 뭐 그 티파티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그 티파티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정적으로는 보수 그리고 아 작은 정부를 예전처럼 예 네, 미국 예전에 미국이 출발할 때처럼 그 네. 건국 정신을 기려서 네. 작은 정부를 네.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어떤 그러니까 에반젤리카이라고 네. 보통 얘기하죠. 그것도 굉장히 네. 보수적인 사회 이슈에서 근본주의적인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슈에 조금 더 매몰됐죠. 사실 요새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인종적으로 좀 차별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티파티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극보수, 정말 수구 꼴통 보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폼페오 같은 경우가 티파티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던 사람이 누구요? 폼페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이야기. 아, 폼페오 티파티예요? 티파티에 네, 지지를 받았죠. 뭐 그 당시 2010년도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티파티 지지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네. 좀 셉니까? 뭔가 이렇게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약간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네. 그런 이제 조직적인 부분이 있죠. 민중들 조직적. 그리고 2010년도에 티파티가 굉장히 세갖고서는 많이 당선을 공화당에서 당선을 시켰다는 거는 사실은 오바마에 대한 반대표였거든요. 아 그렇게 했구나. 그래, 예, 그러니까는 인종적인 색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아무래도 선두 그룹을 치고 나가게 되면 이제는 네. 공격을 받는 입장이 되니까. 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 메이커들은 나오는데 본선 경쟁력이란 측면에서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엘리자베스 워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바이든이 한창 치고 나가다가 네. 갑자기 카멜라 해리스가 나왔다가 네. 그다음에 다시 워런이 막 치고 갔다가 워런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부추저지가 나오고 이게 바이든 뭔가 2% 부족하고 카멜라 해리스로 갈랐더니 뭔가 이 사람 너무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워런으로 갔더니 뭔가 너무 왼쪽이고 그러니까 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추저지 왔다가 제가 보기엔 그러다 또 바이든으로 가지 않을까 약간 이게 계속 도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00% 만족하는 그러니까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싸울 만한 강력한 후보를 아직 못 찾았다는 거죠. 트럼프가 운이 좋네. 운이 좋죠. 그래서 오바마가 요새 들어서 자꾸 훈수를 두기 시작해요. 민주당한테. 네. 아직은 그래도 오바마의 그 카리스마가 굉장하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새 들어서 이제 그렇지. 연설은 뭐 네. 장난 아니지. 뭐 그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워런 같은 경우 너무 왼쪽에 있어서 이길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해요. 오바마가. 네, 오바마가. 그래서 워런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아. 저긴 어때요? 왜 저건 블룸버그는 왜 조용하지? 블룸버그가 이제 알라바마에부터. 네. 뭐 나온다면은 네. 어차피 이제 네 개 주 앞에 거는 지금 못 가고 네. 그 데드라인으로 이제 해갖고서 알라바마를 지금 아마 나가지 않을까 나간다면은 네 개 주 못 간다는 게 뭐 경선에 참여를 못 한다는 경선 이제 지금 거기는 참여하기가 조금 힘들어진 거 아, 같고 그럼 그 거기 표는 아예 없이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예전에 네. 줄리아니가 2008년도인가 출마를 할 때 자기는 거기부터 안 가고 플로리다부터 가겠다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아, 당연히 졌죠 아유 안 될 것 같은데 알라바마가 이제 슈퍼 투즈데이 들어가 있어요. 예. 네. 네, 그 당 3월 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부터 아마 시작을 할 생각인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작이 되면은 뭐 아이오와에서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눈길을 끌고 뉴햄셔 같은 경우도 아 그렇죠. 이게 정말 뭐 풍향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사우스캐롤라이나도 그대로 또 중요하거든요. 흑인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 근데 그거 세 개를 다 놓친다면은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안 보여요. 그리고 워런이나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블룸버그로 전향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고 그래도 바이든이나 부처저지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가 그래도 약간 중간쯤 되니까 뭐 바꿀 수도 있기는 한데 뭐 그래서 뭐 약간 그래서 그나저나 근데 아 진짜 약간 바이든이 사실 초장에 저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 어쨌든 뭐 탄핵 얘기할 때마다 왜 그랬는데 그럼 바이든 나올 거니까. 그렇죠. 저것도 치명적이거든. 근데 그 밑에 단에서 샌더스는 이제 거의 뭐 가능성이 없는 사람처럼. 예,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나간 네? 것 같아요. 또 아프다니까. 네. 뭐 스탠트를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봐요. 뭐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 뭐, 애매한 뭐 거예요. 시재기처럼 돼버리네. 네. 없어. 그래서 오늘 아마
디베이스에서는 부처저지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떴으니까 공격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 결국 바이든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두고 봐야죠. 여기서 전혀 새 인물이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지금 나온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되는 게 뭐 거의 확실합니까? 새 인물이 나오기엔 조금 늦지 않았나. 블룸버그가 뛴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전통 민주당 지지자들이 블룸버그를 굉장히 지지하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아, 왜 이러세요? 힐러리 클린턴.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막 악몽이 떠오른다 진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니면 미셸 오바마. 다음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네. 이번은 공화당 한 번 더 가겠네. 트럼프 한 번 더 가겠네. 그럼 확률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높은 거죠?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보는데 이제 경선 시작된 다음에 또 봐야 돼요. 바람이 어떻게 불지. 자, 이제 그 확률이 높다 안 높다 이 질문은 지금 단계에서 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아, 네? 밑에서. 2020, 네?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디만에 300. 좌장은 하고. 김지훈 박사. 거의 탁탁탁탁 또 배치해가지고 우리 미국 대선은 여기만 보면 된다. 이 딱. 진짜 최대한 네. 한번 해보자고요. 그거 잘 하고 현지 연결도 하고. 네네. 저희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